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의 분배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시작했을 때를 1번이라고 하고 점점점점 마무리를 해서 완성으로 가는 거를 10이라고 할게요. 1단계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조사하거나 러프 스케치를 하는 단계이고, 2단계나 3단계는 스케치,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은 점점 그림을 빌드업 시켜나가는 과정, 그리고 한 7번부터 10번까지는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1번을 시작하시기 전에 0번부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생각을 에너지라고 봤을 때그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분배를 잘못하신 거예요. 0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버리셔서 나중에 내가 마무리할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많이 지쳐버리셨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완벽주의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으면 시작은 가장 빠르게 0번과 1번에는 생각을 될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의 감정적인 것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재료로 그리겠다. 이런 간단한 것들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시작하신다면 에너지 배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초조함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느낌이냐면, 여기 지금 약간 망할 느낌인데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또는, 내가 너무 한 군데만 이렇게 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어떡하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기분. 저도 그림 그리면서 항상 느끼는데요.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초조한 마음을 0번이나 1번에 자주 분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마무리할수록 점점점 더 이러한 초조한 마음을 많이 발동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0번부터 1번, 2번, 이런 단계들은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인 사업과 같아요. 개인 사업일 때는 직원이 없잖아요. 나 혼자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이 되면서 이때는 약간 중간 단계 정도이겠죠? 점점점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 과정이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하나 그어도 그 선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도대체 얼마나 바쁠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내가 이미 칠해놓은 것, 그어놓은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 하나하나 대충 긋지 않고 다 생각을 하고 그었다면 내 그림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만 움직였다면 결과 역시 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빼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마무리 타임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초보이실수록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가 그림 그리는 단계라고 했을 때 초보분들이 생각하는 마무리는 그냥 10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마무리는 6.5에서 10입니다. 6.5, 7, 8, 90 굉장히 많은 단계가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포인트를 주어서 살릴 수 있고요. 너무 진한 부분은 수채화의 경우 붓으로 살짝 지워서 더 흐리게 할 수도 있고요. 흐린 부분을 덧칠해서 더 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고 더 빌드업을 시킬 수 있는 게 마무리예요. 이 마무리 부분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머리와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느냐가 얼마나 더 빨리 프로가 될 수 있느냐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마무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스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스케치를 잘 해두어야 나중에 색칠도 정말 편하거든요. 무엇을 하던 정확한 계획이 잡혀 있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초보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경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많이 부딪혀 보시고 깨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작가분들의 그림을 볼 때 아, 이 작가는 처음부터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재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만큼이나 그 작가분들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 많은 장소의 그림들, 많이 망쳐봤던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생각의 분배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하셔라. 초반에는 이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초조한 마음들?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 그림을 굉장히 퀄리티 높게 빌드업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림 그리는 초보분들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여러 해 동안 초보분들을 가르쳐 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캐치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약간 하드디스크처럼 샥샥샥 넣어주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날리는 이 정보가 들어간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싹싹싹 넣어두고 저장하시고 그림 그리는데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저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행동으로 채워야 할 부분들을 그 생각들로 채우다 보니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약간 손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불행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울했는데 생각을 비웠더니 오히려 더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한 능률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정말 필요한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생각의 분배를 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삶의 지혜가 아닐까? 또는 그림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